자, 정규 분포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정규 분포라고 했어요. 맞지? 자, 정규 분포는 연소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자, 함수식 나왔죠? 맞지? 보고 애들이 가죠. 와, 뭔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죠. 맞지? 몰라도 됩니다. 내가 장담하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서 보기만 보는 건 상관없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써먹으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 나타내보면 봐봐. 함수 fx 이따위로 나타내보면 요런 모양이 나타나.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산모양처럼. 오케이? 곡선입니다. 뾰족하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요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자 잊어버려. 그냥 뭐만 알면 된다. 얘를 보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쌤, 아까 곡선 나오면 넓이 못 구한다면서요. 맞죠? 곡선 나오면 넓이 못 구해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조건이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자, 정규 분포를 그렸더니, 그래프로 그렸더니 정규 분포 곡선이고, 정규 분포 곡선이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정규 분포로 바꾸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됐죠? 당연히 이거에 높낮이는 달라질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 말은 요 모양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되겠니? 요것만 알면 된다. 이딴 거 읽을 필요 없다. 맞지? 아, 이거 정규 분포 곡선이구나. 자, 그리고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값이고 E는 그 값에 2.7188 막 나오는데 이거는 초월함수로 실질적으로 수원수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적분이라고 배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너가 흔히 얘기하는 E 그거 구분하는 그 E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자, 평균 N과 표준 편차 잘 봐야 돼. 정규 분포는 N으로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프 모양 이해했죠? 그래프 모양을 보고 정규 분포 곡선이라 부른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뭐만 하면 된다. 표시할 때는 N으로 정리 아니고 아까는 뭐였죠? BNP였죠? 맞죠? CIS와 그때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이었지만 5번은 뭐다? M은 평균입니다. 그리고 N은 요 자리, 두 번 자리는요? 그냥 분산이에요. 분산. 시그마 제곱돼 있잖아. 시그마가 표준편차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제곱한 놈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뭐다? 분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는 뭐로 표시한다? 시그마의 제곱 형태로 나타내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을 적더라도 요렇게 나타내준다고요. 알겠어요? 아, 표준편차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럼 분산도 얼마구나? 1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 이거 왜 증명 따로 안 해주고 왜 설명 안 해줍니까? 자, 어차피 해줘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안 해줄 겁니다. 왜?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맞지? 너가 모르니까 그냥 이렇다고 한대 라고 알려준 거 끝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처음 얘기했지만 통계학 자체는 고등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만 끄집어서 그것도 쉬운 부분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또 난 이거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통계학과를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뭐 얘기해봐라. 함주고등학교 얘기해봐라. 자, 보세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요 따위로 생겼다. 요것만 하면 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쌤, 요 가장 높은 부분, 요 지점의 평균입니다. x의 값은. 알겠어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확률은 이게 넓이를 확률이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값은 이런 거 같는데,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몰라도 돼요. 아, 최대 값이 여기 있대구나. 됐어요? 자, 곡선과 x축사의 넓이는 1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는 다 더하면 뭐다? 1이다. 그리고 그 넓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확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됐니? 네. 자, 보세요. 평균이 일정할 때, 자, 이거는 중학교 과정인데 까먹었겠죠? 자, 봐. 평균이 일정해요. 평균은 같아요. 근데 표준편차가 커진대요.
됐나?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말이 뭘까? 자, 천천히 보자. 요 내용으로 시험 나옵니다. 편차라는 말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평균과의 차이야. 알겠니? 그러면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는 말은 평균에 애들이 모여있겠어? 평균에 멀리 있겠어? 멀리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평균에 몰려있으면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평균에 멀리 있으면 그래프는 애초에 높은 데서 시작해서 얼마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겠죠. 맞지? 그 내용이 돼. 그 내용만 봐주세요. 자,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지면 곡선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머릿속으로 생각해. 평균은 그대로인데 표준 편차가 커졌어. 표준 편차가 커졌단 말은 평균과의 평균과의 차이. 맞죠? 편차만 생각하시면 되죠. 평균과의 차이가 커졌어.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솟아있겠나? 아니면 애초에 옆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겠나? 완만하겠어. 이렇게 솟아져 있겠어. 완만하겠죠. 그래서 아,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져있다 이 말이죠. 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변하면, 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요 모양은 똑같아요. 왜? 시그마 자체가 평균하고 차이거든. 맞지?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똑같아. 똑같은데 평균이 바뀌면요, 요 그래프가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기준이 제일 높은 지점의 평균이라 했잖아. 평균이 바뀌면 얘 그래프가 요렇게 따라간다고. 요렇게 알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왜? 곡선은 똑같지만 위치는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나왔는데 봐봐. 정규 분포를 구하면 이거 못 구해요. 나중에 되면 몸무게 가지고 내가 조사를 했는데 몸무게 평균은 나왔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어. 맞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구하려고 하면 이게 식이 엄청 더럽기 때문에 못 구한다. 맞지?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뭘로 바꿔버린다? 어느 특정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바꿔버려요. 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쪽 내용은 이게 중요한 거야. X는 따릅니다. 정규 분포, 뭐 여기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를 나중에 바꿀 거예요. X-bar 이렇게 바꾸고 얘를 Z로 바꿉니다. Z가 되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안 나왔지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오나? 지금 Z라고는 안 나왔죠? 자,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Z를 바꾸면 0,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나중에 그 과정을 한번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파트에서 문제 나오면 전부 다 이 과정을 한번 다 거쳐야 돼요. 알겠니? 근데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그냥 표준편차 분의 변량 빼기 평균 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하는 대로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호나 그래프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표에서 나오죠. 198쪽에 보면 정규분포표가 있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 표를 안 가져왔는데 표는 나중에 뭐 보고 읽는 거 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0부터 까지거든요. 선생님 지금 표를 안 잡아놨거든요. 봐봐. 거기 있는 거 한번 봐줄게요. 이렇게 돼있죠. 1.2 여기 뭐 1.2 0.0으로 돼있나? 여기 읽으면 어떻게 돼있죠? 한 번만 요것만 봅시다. 0.3944가 당연히 0.3944입니다.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0이야. 그럼 여기가 1.25야.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요 넓이 있죠? 맞니? 요 넓이가 뭐다? 요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확률은 39%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만분의 39는 자, 만분의 3944니까 대충 100분의 39.44 나오잖아. 그래서 아, 요 확률이 39.44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에서 다 줍니다. 알겠어요? 표도 잘 안 줘요. 표 줘봤자 이렇게 안 주고 간단하게 보기 좋게 능급 필요한 것만 딱 나오게 그렇게 줄 겁니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보면 돼요. 이제 앞에 거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맞죠? 그냥 뭐만 알면 된다? 아, 정규분포라는 게 있구나.
확률 1도 함수로 만든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정규분포를 그래프로 만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이게 어떠한 자료들에 따라서 평균도 다르고 수치도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표,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 표준화를 시켜서 평균과 편차를 0, 1로 만들어 놓고 그걸 표로 만든 걸 있었다. 그 정도 말고 진행하면 돼요. 내가 문제 나갈 때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속이 아파. 자,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나온다 했죠. 자, 확률 변수 확률 1도 함수는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지금 기준이 대칭이에요. 알겠니? 그럼 잘 봐. 내가 예용하는 거 볼게요. Z가 0보다 크네요. Z가 원래는 X가 N을 따릅니다. 원래 이렇게 적힌다 했죠. 맞지? 이렇게 하면 너 못 구해.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못 구한다고. 그럼 얘를 바꿔서 푼다 했죠. 이렇게 바꿔서 푼다 했죠. 이해됩니까? 쌤 지금 뭐 적군요? 미안하다. Z는 따릅니다. 정규분포. 이상한지 됐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미안. 쌤이 헷갈렸다. Z는 따릅니다. 정규분포 0, 1을 이렇게 된다고. 됐나? 그럼 이때 여기 0이야. 이제 원래 이거의 그래프는 여기가 뭘로 나와요? M으로 나오죠? 이게 만약에 평균이 1.9였으면 여기가 1.9라고요.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2.3까지 넓이고 하락하면 못 구해. 이 높이가 어떻게 돼 있어? 모르잖아. 그래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표준편차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맞지?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랬더니 여기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 나오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책에서 언급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오네요.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자, 요 값이 나오겠죠? 요 값 가지고 펴보고 읽으면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자, 빠르게 좀 진행합시다. 어차피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 풀어보면 별거 없다.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 알겠어요? 요 넓이, 여기서 밑에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이 넓이가 얼마다 지금 우리? 1이다 맞지? 안 돼, 2이다. 보통 요렇게 계속 가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맞지? 그러면 이게 기준이잖아. 얘 오른쪽의 넓이는 0.5 나오죠? 왼쪽도 얼마 나온다, 넓이는? 0.5 나오죠? 둘이 더해서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이건 대칭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0, 1이에요. 그럼 0하고 1 사이에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라. 근데 문제에서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둘러싸여진 넓이를 줬어. 근데 애들 둘의 넓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왜? 대칭성이 있어요. 얘를 딱 처음에 이게 나오거든요. 알겠니?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머릿속 한번 봐봐. Z는 0부터 A까지의 넓이나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넓이랑 같다는 거야. 0부터 A까지나 0부터 마이너스 A까지나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3번. Z가 A보다 크다 되어있죠? Z가 A보다 크다. 내가 이걸 A로 해볼게요. Z가 A보다 크면 이 넓이죠, 지금? 맞지? 이 넓이는 전체 요거 얼마에서? 요놈 0.5에서 0부터 A까지의 넓이 빼면 되죠. 그 내용이에요. 0보다 큰 부분에서 0하고 A 사이의 넓이를 빼자. 0.5에서 요거 빼자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A보다 작은 거는 뭔데요? 마찬가지. 자, 이래 됐어. 이게 0이야 맞지? 여기가 A야. 그럼 A와 작대요. 이 부분인가요? 맞아. 이 부분은 0.5에서 이 부분의 넓이랑 추가로 더해주면 되지. 네. 맞아.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A부터 B까지 하래요. 자, 표에서는 A부터 B까지를 안 주겠죠, 당연히. 표는 0부터 넓이를 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왜 이래? 이렇게 나왔어. 이게 0이야. 근데 넓이가 A부터 B까지야. 요 넓이 구하래. 이 말은 쌤 0부터 B까지인 이 넓이에서요. 0부터 A까지인 이 넓이를 빼내가면 되죠. 맞죠?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면 압니다. 그건 나중에 되면. 여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야.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는 그냥 0부터 B까지랑 0부터 A까지랑 넓이랑 더하면 되겠죠. 맞죠? 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정규분포 표준화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고 기본 문제 또는 확인 체크 필수 예제 이런 것만 정리하고 지나가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증명이 아니라면 쌤이 지금 증명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왜? 통계 파트는 공식 만들어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다. 알겠습니까? 자,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얘는 구하기 힘들어, 답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겠다? 얘로 바꾸겠다. 알겠어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는데 이게 일반적인 정규분포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걸 Z로 바꿔줘야 표를 보고 풀 거 아니야. 맞지? 그 Z로 바꾸기 위한 거. 뭐다? 시그마분의 X-M 이래 되겠죠. 시그마는 표준편차고요. X는 변량이죠. 흔히 얘기하는. 문제에서 주는 거. 맞죠? M은 평균입니다. 알겠어요? 요값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이거 저에 펼쳐놓고요.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로. 쌤, 얘로.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50에, 10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됐니?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 X가, 60 이상의 거를 구하여.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자, X가 60 이상이 되는 걸 구하라고 나왔어요. 집중해라. 중요한 거라고. 너가 지금 모르면, 정규분포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앞에 나오는 거 기억 안 해도 된다 했지. 그래프 모양 정도 알면 되지. M, 시그마 제곱, 이거 말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자, 요렇게 됐으면 이걸로는 내가 구할 방법이 없어. 왜? 표준편차가 10으로 나왔거든. 표준편차 10 나오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큰 거야, 작은 거야? 기준이 없잖아.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가 나와야 뭔가라도 유추를 하지. 못 구해. 그렇다고 너가 함수 그식이나 집어넣어서 계산할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꾼다? Z, 표준화 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뀐다? 0, 1로 된다 했죠? 맞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바뀝니다. 단,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자, Z로 바뀌었죠? X가 Z로 바뀌었지? 얘는 이렇게, 봐봐. 원래 거, 시그마 얼마? 10. 맞니? 얘는요, 별량 빼기 평균이거든. 이게 평균이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별량이죠. 60 빼기 평균이야. 따라서 문제에서 나오는 PZ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려요. 문제에서 분명히 0하고 1 사이의 넓이를 알려줄 겁니다. 3, 4, 1, 4. 뭐 이래 준다 말이야. 됐나? 그럼 0.50 빼면 되겠죠. 왜? 이 부분의 넓이는 뭐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 넓이 묻는 거거든. 그럼 요 사이의 넓이만 알면 0.5에서 얘만 빼면 끝나잖아. 맞지? 실제로 더 센 뺄셈이 많습니다. 이쪽 파트는. 알겠어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보다는 더 센 뺄셈이 엄청 많아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봐봐. 내가 요거 문제 할 건데 요 뒤에 문제 보면 이거 나온단 말이야. 표가. 알겠어요?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에 표가 없다 그러면 못 풉니다. 됐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이제. 자, 정규분포 M은 시그마 제곱. 자, 이거 나왔죠? 맞니? X가 12보다 작고 X가 18보다 크다. 봐봐. 이거는 2M입니다, 2M 문제. 2M 문제예요. 자, 요렇게 나오죠, 원래. 이걸 보고 우리 뭐라 불러? 평균이라고 부르죠. 맞지? 근데 12보다 작은 확률과 18보다 큰 확률이 같대요. 이걸 생각해봐. 12보다 작을 확률과 18보다 클 확률이 같다는 말은 12가 여기 있으면 18도 똑같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넓이가 같아지거든. 내 말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마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대칭성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야 12보다 작을 확률이나 18보다 클 확률이 같아지겠죠. 맞지? 그럼 평균은 12와 18의 평균이 되겠죠. 말 그대로. 맞나? 요 차이 얼만데요? 뭐 3, 3 정도 되고 아니면 두 개 다 하고 이거 나누면 얼마 돼요? 15 나옵니까 이거? 네. 이해됩니까? 평균 15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됐어요. 그 이해도 문제입니다. 빠르게 끝내줄게요. 봅니다. 자, 바로 나오잖아. 표준에서 푸는 거 봅니다.
얘는요 바로 간다 했다. Z죠. X는 절대 못 푼다고요. 알겠어? 자, Z 당연히 X 나와서 푸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문제 그건 난이도가 높아진 거야. 이제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표준면차 분모 깔고요. 맞니? 별량 여기 25죠? 네. 여기는 40이죠? 네. 뭐 하래요? 평균을 빼래요 아까. 그럼 여기 40이가? 네. 여기도 40 빼나? 네. 지금 변수는 요거야.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다고 무조건 문제 준 거랑.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5가? 네. 자, 이제부터는 소수로 많이 적긴 합니다. Z 얘는요? 0. 0입니까? 네. 이 말은 0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넓이 영업이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표를 봤는데 마이너스 1.5는 없어. 하지만 0부터 1.5까지는 나오죠. 맞지? 그게 얼마래요? 0.43. 그래, 요게 요 넓이가 얼마 나온다? 0.4332로 나온대. 그럼 이 넓이도 얼마다? 0.4332구나. 이해됩니까? 이 답이에요. 2번 봅니다. 똑같이 갑니다. P Z로 바꿨죠? 네. 맞지? 10분의 별량이 얼만데? 60. 평균 얼마였죠? 40. 여기 다 나왔어요 아까. 됐나? 그럼 얘는 P, Z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다 그려줍니다 하면 그거 나중에 익숙해져야 되죠? 이게 지금 얼마? 0이죠? 2가 여기 있다고. 문제에서 넓이는 요걸 묻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표에서 나온 건 무조건 0부터의 넓이야. 0부터 언제까지? 2까지가. 그럼 요 부분이 얼마 나온다? 0.477이 나오지. 근데 내가 요렇게 끊기면 요 넓이가 얼마 나온다 했어요? 0.5. 아, 따라서 얘는 얼마 나온다? 0.0228 나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적어준다면 뭐 나오죠. 0.5 빼기 P, Z는 0부터 2까지 뭐 이렇게 적긴 하는데. 이해됩니까? 네. 형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금방 끝나니까 선생님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 자, 18번 똑같이 정리합니다. 그냥 이제 공식 내가 딱 하나 얘기했지 지금? 5분의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가. 네.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얘는 P 문제도 안 읽었어요. 그냥 이거 부족이 이거밖에 없죠. 5분의 K-52가. 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왔다? 0.0013이가. 네.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 큰 게 0.0013이래. 그럼 이 정도쯤에 있겠지. 이게 5분의 K-50이라는 게. 왜냐면 아주 작게 있거든 얘가. 맞지? 이게 0.0013이라고 넓이가. 네. 그럼 요 부분 넓이 얼마 되겠어? 0.4987 나옵니까? 네. 요 부분의 넓이가. 근데 문제에서 0.4987이 나왔지. 0부터 어디까지가? 3. 3까지가. 따라서 얘가 3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요거 15가 이거? 네. 그럼 이거 65가? 네. 65. 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있다. 맞지? 자, 똑같이 따라갑니다. 키가 170 이상이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이거야. 맞나? 확률변수를 X로 나왔으니까 키니까. 맞지? 근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Z는 자, 요거 적어주고 할까요? 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164. 표준편차 얼마예요? 요렇게 나오나? 그럼 다 끝났죠 이제? 맞아요? 5분의 별량 얼마? 170-164입니까? 정리하면 P, Z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6. 맞니? 얘 1.2죠? 자,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은 내가 지금 도와주지만 나중에 그래프 없이 풉니다. 1.2니까 이 부분이지. 큰 거니까 얘가. 근데 0부터 1.2까지는 얼마 나온대 요 부분이? 0.3849입니까? 따라서 얘는 0.5 빼기 0.3849 나오겠죠. 다음은 하나 계산합시다. 시간 없어서. 자, 2번 봅니다. 160 이상 170 이하에는 얼마입니까?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P 160 이상 P가 안 된다죠. X 170 이하입니까? 됐니? 얘는 똑같이 갑시다. 어떻게 돼요?
5분의 저 나왔잖아. 5분의 160 빼기 164. 맞아요. 네. 얘는 5분의 170 빼기 164. 맞니? 네. 정리합시다. 앞에 거 얼마인데 0.8인가요? 네. 맞나? 네. DX.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입니까? 미안.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DX 거는요? 1.2입니까? 네. 그러면 플러스 1.2인가요? 네.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얘는 0에서 왼쪽으로 0.8, 0에서 오른쪽으로 1.2니까 따로따로 두 개 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네. 이해됩니까? 네. 어차피 0에서 마이너스 0.8이나 0에서 플러스 0.8이나 넓이는 같을 거니까. 그래서 뭐 하자? 얘랑 얘를 뭐 합시다? 더합시다 이 말이죠. 되겠어요? 네. 됐니? 자, 아, 잠깐만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거 쌤이 이건 확률은 그냥 더할게. 얼마 나와? 0.673 나옵니까? 네. 맞지? 이거 확률을 물었는 게 아니고 몇 명인지 물었잖아. 그러면 지금 전체가 몇 명이었는데? 1000명 기준에서 얼마? 67.3%지. 그럼 얼마 돼야 돼요? 673명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늦게 맞췄는데 미안합니다.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어요.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는 75래요. 자, 이거 별표 쳐놓읍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따라가 볼게요. X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얼마고? 450이고 표준편차는 75죠.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됐죠? 자, 이때 Z 따라가면 되나 바로?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 합격 점수지. 최저 합격 점수.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만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 점수를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얼마? P. X가 얼마보다? K보다 클 확률. 맞나? 이해됩니까? 네. 자, 이때 봐봐. 2,000명 중에서 320명만 뽑았어. 몇 퍼센트의 합격이죠, 지금? 1,000명에 160명이죠. 100명에 16명이죠. 몇 퍼센트 합격이야? 16%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 합격할 확률은 0.16이야. 2000명 중에 320명의 확률이 0.16이잖아. 맞지? 내가 이 100명 중에 16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16등이 뭐야? 최저 점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여기서는 뭐 320등이 최저 점수잖아. 맞아요? 자, 그 점수 구하래. 몇 점 이상 되면 요게 됩니까? 이거잖아. 그렇지? 자, 요거 구합시다. Z는 뭐보다? 75. 75분의 K-450 됩니까? 네. 이게 얼마 나온다? 0.16이가. 그럼 잘 봐.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0이야, 맞지? 네. 자, 이쯤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얼마야? 75분의 K-450쯤 되겠네. 네. 맞지? 근데 이 넓이가 얼마다? 0.16이야. 그럼 여기 넓이 얼마인데? 0.34 나옵니까? 네. 요게 0.16이니까. 왜 이걸 구하는 거야? 모든 거는, 대부분이 아니야. 그냥 모든 거는 0에서의 어디까지의 넓이야. 맞지? 자, 근데 0.34가 나와야 되는 넓이를 문제에서 줬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죠? 0.34 나오려고 하면 어디까지야? 1까지야. 그럼 이놈이 지금 뭐가 돼야 된단 말인데?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위에 게 얼마 돼야 돼? 75 돼야 되나? 그러면 K는 400? 이 450이가? 그러면 K는 450에 75도 한 거니까 얼마야? 525 됩니까?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몇 점을 받아야 된다? 520, 평균은 450점이지만 525점은 받아야 합격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525점입니다.